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뷔 18년 만에 처음으로 라디오 단독 DJ를 맡은 이식기형 시멘트형 매콤보이 개그맨 유빈상입니다. 아, 뭐라도 라디오 그래도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막 쳐다봐주고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많이 되는 거군요 이게. 하,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오랜 기간 스페셜 DJ를 했잖아요. 예. 그동안 저에게도 사실 이게 소망이었던 제 이름 건 유민상 DJ 요거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제 이미지와 딱 맞는 제목. 예, 좋지 않습니까? 저처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분들, 또 웃음이 고픈 분들, 또는 위로와 응원이 고픈 분들, 그리고 지식과 교양이 고픈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 찾아오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 지식 모두 든든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DJ는 돼지의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파수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DJ. 10월 16일 월요일 저녁길 라디오의 새로운 강자라고 말하고 싶은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의 DJ를 맡은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아, 이게 참 길이길이 기억될 첫 방송인데요. 지금 혹시라도 그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게 지금 그 어플 고릴라 어플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랗게 배경 꾸며놓고 무슨 저 유치원 아이들처럼 이렇게 저를 왕관 씌워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귀여워 보이지가 않고 나 자꾸 왜 내가 내 맘을 보니까 그 어르신 이렇게 잔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왜 그랬지? 이걸 보셨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정지민 님이 여기가 오픈 맛집이라고 해서 들렀습니다. 오픈 축하해요. 배고픈 라디오 배라 든든하게 쌀밭길만 가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배고픈 라디오 줄이니까 배라. 예, 예, 뭔가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목부터가.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또 2419님 민상 씨 첫 방송 축하해요. 퇴근길이 많이 막히는데 재밌는 방송 들으면서 갈게요. 배신하지 않고 계속 듣겠습니다. 유민상 화이팅! 하고 보내셨습니다. 이야, 좋았어요. 아, 엄마 잘했어. 예. 아, 이사이군님. 아, 진짜 뭐 우리 가족처럼 보냈어. 누구야? 좀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이렇게 아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한번 열심히 재밌게 한번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오희정님께서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왕관이 작아 보이지 않아요 라고 크크크 보내셨는데 이게 띄어있기가 이게 왕관이 작아 보이지 않아요가 왕관이 작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다른 뜻이 되거든요. 이분이 띄어쓰기를 정확히 어디를 했는지를 예, 극장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를 이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지지로서 첫 곡이잖아요. 근데 우리 또 PD님이랑 같이 이게 정한 건데 그 터보의 트위스트 킹을 정했잖아요. 이걸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티킹이 되라고? 아, 정작 저는 예, 트위스트를 흔들 수 없는 몸이 되어 있다는 무릎이 안 좋고 예, 안 좋아서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아, 여러분들.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잠시 후에 예, 축하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좀 있을 후에 코너는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허기진 배부터 저희가 채워드릴 겁니다.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분들 저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도 좋고요. 짧은 건 50원은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얼른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저희는 다른 걸 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식사 쿠폰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먹을 거 주는 방송 최고 아닙니까? 자, 그러면 트위스트 킹 듣고 오는 동안 흔들어 적혀볼게요. 터보의 트위스트 킹. 자, 힘들었던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코너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로고 주세요.
배고픈 자들이여 내게 오라. 힘들었던 오늘 하루 고생한 여러분을 위해서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해 놓으라. 배고픈 자들이여 내게 오라. 똑같지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식사 쿠폰 쏘아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진미경님입니다. 남편이랑 소 밥 주러 가면서 듣고 있어요. 소 밥은 우리가 줄 거니까 민상님은 우리에게 저녁 밥상 좀 주세요. 아니, 소밥을 주고 계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아, 알겠습니다. 밥상 손에 듭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구민주님입니다. 민상님, 소망하시던 라디오 하시게 된 거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실수 엄청 했거든요. 어우, 왜 이래 불길하게. 민상님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무사히 퇴근하시길 바랄게요. 민상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미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볼 때 저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야,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혹시 재밌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애드립으로 벌어진 상황?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애들을 들으십시오.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이분께는요, 막 진행의 상징이죠? 후라이드 치킨! 왜 후라이드 치킨이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눈에 보였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연은요, 강흥천님입니다. 2시간째 공복 중입니다. 너무 힘겨워요. 민상님, 뭘 먹으면 이 공복을 해결할까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니, 왜 2시간째 공복 중이세요? 왜요? 내시경이에요? 왜? 무슨 일이세요? 큰일 나요. 왜 그러십니까? 쓰러집니다. 위험해요. 안 돼요. 자, 이분을 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불고기 버거 세트랑 치즈 스틱 위급 구호 물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숨 쉬어, 강흥천님, 숨 쉬어. 먹어도 점심까지 배고프다. 점심은 먹어도 저녁까지 배고프다. 저녁을 먹어도 배고파서 잠이 든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프다. 배고픈 라디오, 배고픈 라디오, 배고픈 라디오, 배고픈 라디오, 배고픈 라디오. 이번 주 꼭 알아두면 좋은 알찬 정보들을 골라 알기 쉽게 떠먹여 드립니다. 손이의 뉴스토랑. 아, 그야말로 통통 튀는 목소리가 인상적인 이분의 매력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이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세요.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뭘. DJ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밤. 아유, 뭘 빈손으로. 죄송합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구면이잖아요. 맞아요. 예. 희 씨랑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 희 씨의 그 목소리가 살짝 잊고 있었어요. 그냥 그때 밝은 사람이었던 정도만 잊고 있었다가, 예. 아까 밖에서 살짝 만나면서 바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 맞다 하고 모든 기억이 다 끄집어나는 거예요. 이 목소리였지. 에이, 바로 항상 평상시 친구들 만나도 이런 톤이에요? 네, 저는 더 돌고래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각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돌고래일 때? 그러면 안 들리겠는데, 초음파잖아요. 좀 잘 감지라 해주셔야 돼요. 와, 좋습니다. 제가 이게 그 청력도 나이 측정이니까 제가 목소리 안 들리면 거기서부터 제가 희 씨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자,
오늘부터 월요일 코너 뉴스토랑을 맡아서 해주실 텐데요. 네. 이거 코너 제목이 뉴스토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희 씨가 뉴스토랑의 셰프 인생. 아, 그렇습니다. 뉴 셰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코너를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요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뉴스토랑만 잘 챙겨드리셔도 아, 한 주간의 뉴스 제대로 챙겨가실 수 있다. 그렇지.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요. 요거 듣다가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요런 게 있으시다면은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추첨 통해서 선물 계속 보내드리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뉴스토랑 헤드라인 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박 주세요. 뉴스토랑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양측의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는데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지난 1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괜찮은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창경궁이 원래 이름을 되찾은 지 40주년이 됐습니다. 어제는 100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은 광화문 일대가 공개됐는데요. 가을 나들이로 제격인 궁중문화축전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런 목소리가 되네요. 그렇죠. 예. 아, 됩니다. 이거 바로 달라졌잖아요. 됩니다. 스위치 키면 됩니다. 아, 바로 달라졌잖아요. 자본주의 목소리 됩니다. 아, 돈 주면 나오는군요. 자, 근데 오늘 내용이 풍성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뉴스부터 자세히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요즘에 요즘 정말 화제가 있는 되고 있는 소식이잖아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팔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팔 분쟁은요, 사실은 100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거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냐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야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인 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 우리의 땅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20세기 들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팔레스타인의 땅에는 이미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땅의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1917년에 그래 너희 나라 지어라 오케이 승낙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국이 약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삼자인데도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 게,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땅의 절반가량을 유대인들이 차지를 하고 1948년에 이때 진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1948년이면 되게 얼마 안 됐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난민이 됐죠. 아! 갈 데가 없어졌어요. 쫓아낸 거예요, 그럼? 네, 쫓아낸 사람들도 있었고 네. 남은 사람들은 뭐야, 우리는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그렇지. 거죠. 아, 남의 땅에 있는 게 되는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도 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남의 땅에 쳐들어왔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차 중동 전쟁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1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때의 결과는 서방의 지원 아래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뭐 그렇다고 끝이냐? 아니죠. 그 이후로도 계속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이런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이슬람 나라들도 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누구 땅이냐? 제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니까 굉장히 복잡한 분쟁이다라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안에서도 그럼 같은 그 사람들끼리도 나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받아줘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도 갈리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복잡하군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듣기로는 전쟁에서 핵심이 된 게 가자지구잖아요. 맞아요. 가자지구. 거기는 그럼 팔레스타인 땅이라던데 그거 아닌 거예요? 맞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93년에 네? 국제사회에서 야 얘들아 그만 좀 싸워라. 자 그렇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거든. 네? 이런 해법 어떨까?
까라고 나온 게 바로 오슬로 협정인데요. 살짝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 땅에 두 나라가 공존하는 거를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아하. 너희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땅에 같이 살아. 근데 섞여 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스라엘 안에서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 이 두 곳은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당장은 괜찮은데 이것도 야 불행의 씨앗이 그렇죠. 보이는데. 맞아요. 미봉책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끝나는 듯 했지만 또 1995년에는 이스라엘의 당시 총리가 극 우파에게 암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희가 그랬지? 이러면서 분쟁이 또 붙습니다. 아하. 네, 그 과정에서 또 한 53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이 이렇게 쫓겨나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국제사회가 야 그러지 마라고 했는데 네,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군대를 배치했던 거죠. 야 여기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우리 지금 시간 때문에 네. 그거 나머지는 2부에서 들을게요. 네.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참 듣다가 끊겼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게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자료예요, 지금.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들었냐? 팔레스타인이 쫓겨났다. 같이 살아라고 해줬는데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군대까지 네. 배치가 됐잖아요. 혹시 또 이렇게 막 들어올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이해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느냐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은 가자지구를 이제 장악해서 통치를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예요. 그렇죠.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하마스가 뭐야?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무장 단체고 무력 투쟁 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이슬람 나라를 세우자. 요게 얘네의 목표예요. 근데 이 얘네가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인 공식 정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체결했던 아까 설명했던 오슬로 협정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거예요. 아하.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를 봉쇄해서 하마스를 고립을 시키자. 요게 목표이긴 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려는 건 아니에요. 왜요 또? 왜 그러냐면 얘네를 없애면은 네. 더 강력한 애들, 더 급진적인 세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더 들고 일어날까 봐. 그렇죠. 아. 그래서 적대적인 공생관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어쨌든 이 피해 악순환 때문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네.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우 막 애기 얘기 나오고 맞아요. 막 어우 뭐 노인 뭐 할 거 없이 해주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아무리 전쟁이어도 이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끝나야 되는 분쟁이다라는 거는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야 이게 웬만한 지금 너튜브 채널 같은 데서도 정리하는 것도 길이가 엄청난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너무 길어요. 근데 지금 희 씨가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 뉴스토랑만 들으면 시사상식 끝나요. 간단해. 진짜 너무 맛있게 지금 우리가 고기만 싹싹 골라 먹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 너무 기가 막히게. 지금 문자도 그래서 이 기자님이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들어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남의 맞아요. 나라지만 전쟁은 진짜 안 하면 좋겠어요.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시간은 없을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 소식 뉴스 알아볼까요? 네, 요즘 독감이 또 전국적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외래 환자가 1,000명당 20.8명꼴로 이 독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9월 첫째 주랑 비교하면 9.5명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헉 하는 게 병원이 문을 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시간보다 먼저 와가지고 오픈런을 병원 오픈런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이 명품이 돼버렸네요. 병원이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들 문 열기 전에 줄 서러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와, 그 정도로 환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코로나랑 독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PCR 검사를 많이 하는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콧구멍도 이제 들어가고. 맞아요.
자, 그런데 요거 그러면 예방접종을 꼭 맞으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이번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 등 총 1215만 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그리고 네. 임신부는 이미 무료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오늘 16일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70세 이상 그리고 오는 19일 65세 이상으로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네, 뭐 보통 주민등록상이랑 좀 실제로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헷갈리고 네. 만 뭐 이런 거랑 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종기관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돈 내고 맞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럼 무료로 맞으시는 분들은 어디서 맞을 수 있나요? 무료 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곳 정도 있고요. 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예방 접종 도우미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하.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장소 확인하시고요. 꼭 우리 집 근처에서 맞을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주소지 상관없이 그냥 근처에 아무데서나 맞으셔도 아하. 상관없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장소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시기입니다. 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 인플루엔자 유행시가 보통 12월에서 이듬해의 4월까지예요. 근데 이게 또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맞아야지. 맞아요. 맞고 나면은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면역 효과가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요거만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독감 백신도 맞고 코로나19 백신도 맞고 네. 이거 막 짬뽕으로 다 맞아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백신 폭탄 가능한 거예요? 섞어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맞아 같이. 동시에 네. 맞는 거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아서 맞는다기보다는 이렇게 개별로 맞는 거지만 같은 날 맞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 하루에 다. 네, 질병청은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모두 높다 보니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맞으세요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개발한 XBB 대응 백신이 접종이 오는 19일부터거든요. 네. 65세의 어르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동시에 맞을 수 있는 장소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둘 다 예약, 거기서 다 예약하고 둘 다 같이 동시에 맞는 것도 다 가능하다. 네. 근데 이게 독감 예방접종 비용이 병원마다 막 상이하다 그러던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의거든요. 싼 게 비치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거다. 근데 접종도 좀 비싼 거로 맞으면 좀 고급진 거로 맞으면 좀 훨씬 더 효과 좋고 이런 거 있나요? 아, 요거 네. 검증이 안 된 얘기. 아, 뜬 소문이군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독감 백신에 비해서 수입한 백신이 좀 더 좋다던데. 왜지? 이렇게 소문이 좀 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검증이 안 된 얘기고 아무래도 수입을 했으니까 뭐 배 삭도 있었을 것이고 비행기 삭도 있었을 것이고 유통과정 붙었을 거잖아요. 아하. 그것 때문에 비싸진 거지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아. 예, 독감 백신의 가격은 또 홈페이지에서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또 다른 홈페이지예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예, 독감 백신은 비급여 진료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카테고리에서 금액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병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돈 내고 맞아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을 나들이로 딱일 것 같은 궁중문화축전 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좋다. 네, 일제가 왕실의 전각을 부수고 동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동물원으로 만들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곳 바로 창경궁입니다. 아, 가봤어요, 창경궁? 네, 가봤습니다. 그 시절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시절에 말고요. 그 시절, 저는 창경궁 시절에 갔었거든요. 우리 때는 난 몰랐지 그냥 어린 애기였으니까. 네. 네. 그 시절 아니. 아, 그 깜짝 놀랐는데 친구인 줄 알고. 그 예. 시절을 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제 이름을 찾은 지가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문화재청은 2023 가을 공중 문화축전의 일환으로 올해의 창경궁 명칭 환원 40주년을 기념하고자 사진전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 등 많은 행사를 또 창경궁 일원에서 손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저 창경원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시절에. 어르신.
장인. 예, 장경원 가고 그랬어. 우리 때는 뭐 또 모르고, 예, 그 종덕부 무너지고 막 이럴 때. 자, 이게 뼈 아픈 역사니까 네. 이렇게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곳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예. 이 궁중 문화 축전이라는 행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행사는 매년 봄이랑 가을에 열리는 건데요. 고궁이랑 종묘, 사직단 등지 등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의 문화 유산 축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예. 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에서 열립니다. 와. 제가 아까 사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진전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축전 기간 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설 운영되는 거니까요. 창경궁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서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복원 과정 모든 것까지 4부에 걸쳐가지고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맞아요. 아,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 사진전 공연이 있어요. 줄 엄청날 것 같은데. 네, 무료여가지고. 야, 줄 엄청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궁 쪽 행사들 지금 다 장난이 아닌 거라고. 그러거든요. 아, 요즘 심상찮아요. 여러분도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문학 콘서트도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요. 사전 예약 또는 또 만약에 자리가 비어있다면 현장 네. 접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오늘은 궁궐 전월 그날을 주제로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강연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 17일에는 되찾은 이름의 역사 창경궁 명칭 환원을 주제로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강연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아니 썬킴님이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아, 여기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야, 또 여기서 활약하시네. 자, 근데 이게 행사가 이번 수요일까지 네, 내일 모레? 약간 아쉽죠. 아, 끝났네 금방. 그러면 이번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은 또 없어요? 있습니다. 광화문 한번 축제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100년 만에 복원이 된 광화문 월대 그리고 현판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월대는요 궁궐 등의 주요 건물 앞에 설치돼가지고 각종 행사가 열렸던 넓은 기단 형식의 대를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나 광화문 월대는 조선 고종 연간인 1866년에 조성이 됐었는데요. 22년부터 발굴 조사 그리고 복원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드디어 어제. 공개를 됐습니다. 전 사진만 봤는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아, 나도 이거 살짝만 봤는데. 아, 이거 현판도 그리고 원래는 흰색 배경이 아니라 검정색 네. 배경이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복원이 잘못됐던 걸 다시 바로잡아가지고 네. 어제부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또 돌아왔다고 하니까요. 의미 있는 날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저도 이거 사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거를 쭉 한번 봤는데 월대가 언뜻 들으면 기둥같이 생각했는데 그냥 이제 넓은 광장. 넓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옆에 그 사자상 이거 딴 데가 있 거 다 갖고 오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이거 합체 조립했거든요 지금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거라 여러분들 이거 광화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진짜, 진짜 예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음악 한 곡 듣고 희희 씨가 준비하신 맛있는 토막상식 이건 왜? 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송소희 씨의 태평가 태평가 어떻게 하더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건 왜는 바로 네. 레스토랑입니다. 네, 우리 코너 이름이 뉴스토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온 말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가장 유력한 건 프랑스어 레스토랑에서 왔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프랑스어에서 레스토랑이 16세기 초에 사람들이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었던 마치 갈비탕처럼 원기 회복에 좋은 고기 국물 혹은 이걸 파는 식당을 레스토랑 이렇게 불렀대요. 골고루 파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 이게 또 어원이 복구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면서 뉴스토랑 통해 가지고 네. 한 주 알차게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 아하, 같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뉴스토랑으로 지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왜? 아 이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도 괜찮으실 것 같죠? 이거 레스토랑 가지고요? 아는 척할 수 있을 것 같죠? 아 이 정도 가지고 레스토랑 아는 척했다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한번 외운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퀴즈도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핵심이 된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아,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어? 수준을 너무 높게 보신 것 어디? 같은데. 네, 가자. 어, 정답. 네. 독감 예방 접종, 코로나 19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할까요? 코로나와 코로나 집중 저 접종과 독감 접종 같이 맞아도 되느냐? 폭탄으로 말아서 맞아도 된다. 그렇지, 그렇게 같이 맞아야 돼요. 네, 궁궐 등의 건물 앞에 설치돼서 각종 행사가 열렸던 넓은 기단의 형식의 대가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뭘까요? 네, 이번에 발견된 넓은 마당 같은 넓은 거 바로 장독대? 땡. 월대. 월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16세기 초에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었던 원기 회복에 좋은 고기 국물을 파는 식당에서 유래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무엇일까요? 네, 제가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맞추기 쉬우라고. 자, 1번 주스토랑, 2번 레스토랑, 3번 홈스토랑.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또 이제 시시간으로 김인호님께서 뉴스토랑만 잘 챙겨들어도 지식이 쌓이겠어요. 아하. 뉴스를 챙겨볼 필요가 그럼요. 없네요. 하하, 그랬어요. 어, 이은주님은 너무 집중해서 듣다가 내릴 역을 지나쳐버렸어요. 찐이네요. 그 정도로. 이건 찐이에요. 이야. 밑에 거는 본인이 좀 읽어주세요. 좋아요. 손예은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쁘세요. 네, 라고 권정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까 밑에서 핸드폰 만작거리던 이걸 보낸 거예요. 저야 저. 네. 아이디 두 개 쓰고 있어요. 야, 안 지네. 원래 아니에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접니다. 요 정도는 받는다 이거죠? 감사해요. 오케이, 더 센 거로 갈게요. 좋습니다. 자, 오늘 복습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기억에 쏙쏙 박혔어요. 네. 네, 오늘 같이 첫 방송에 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우리 케미 앞으로 진짜 심상치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약간 잊을만 하면 목소리 갑자기 자다가도 깰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제 알람으로 쓰게 한번 일어나 이런 거 한번만 휴대폰 갖다 대세요.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랑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씨였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청취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저는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약간 이제 여유를 좀 찾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지금 퇴근길인가요? 집에 도착을 하셨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예, 과연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뭐 하는 누굴까가 궁금해서 예, 그것도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문자나 예, 우리 고릴라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같이 알아가요. 서로 보듬어가면서 해요. 우리 서로.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치 찾기 정답은요. 바로 2번 레스토랑이었죠. 너무 쉬워요. 자, 당첨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요. 한석민님. 2번 레스토랑. 레스토랑에서 따온 뉴스토랑.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코너 첫날인데도 너무 매끄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한성민님 감사합니다. 한성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서로 좀 알아가면서 해요. 예. 한성민님과 6484님, 2570 이렇게 분들께 호두과자 세트 드릴게요. 자, 임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잠시 후에 3, 4부에서는요. 오늘 방송 첫날인 만큼 예, 오늘 좀 순서가 좀 다릅니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러려고 오늘 첫날인 만큼 DJ 애칭. 요게 또 있어야 되잖아. DJ 다 있잖아 원래 요거.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원하는 애칭을 정하는 예, 여러분들의 애칭. 예, 둘 다 서로 우리 애칭 정하는 거야. 커플처럼.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한우 페스티벌 애칭을 정하라. 요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 제목이 대단하죠. 한우 페스티벌 애칭을 정하라 그랬잖아. 예, 이유가 있겠죠. 자, 짧은 건 50원이고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가 열려 있으니까는요. 오늘 DJ 애칭 또는 애청자 애칭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푸짐한 한우가 선물로 나가는데 이제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호껍데기 속이 안 나갑니다. 열어보면 뭐야?
미쳤나 이 사람 이렇게 이런 거 나갑니다. 예, 얘네 이걸 보냈다고 이런 거 나갑니다. 깜짝 놀라는 거. 그러니까 문자 설명 많이 하시고 이 정도 선물 걸려 있으면은 주변에 아는 지인한테도 보내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 당첨되면 나눠 먹을 수 있을 수준이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노래 데이브레이크의 아 이거 저를 위해서 또 골라주셨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제가 꽃길 걸으면 꽃이 다 밟혀가지고 죽어가지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올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지는 최익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아, 그 SBS 러브 FM에 아주 재미난 라디오가 있다 카드마라. 어? 그 유빈상이가 DJ를 본다고. 어? 그 이름이 뭐라더라? 그 매일 저녁 6시 5분인데. 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하! 민상아 뉴스 맛집 역사 건강 재테크 뭐 가요 팝까지 매일 저녁 6시 5분 SBS 러브 FM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재밌다 재밌어 20 22 coming back. 아유, 오프닝의 로고송 3부 로고송을 우리 개그맨 김주영 씨가 해주셨는데 우리 몸잘 쓰는 개그맨 김주영 씨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해줬는데 너무 웃기네. 미성. 아, 너무 재밌게 줘서 주영아 고맙다. 우리 김주영 씨도 네, 우리 배고픈 라디오의 식구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한번 우리 금요일에 맞아요. 금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노래 우리 싸이 형님의 That That I Like That 이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 첫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뭐하고 듣고 계세요? 우리 서로 알아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많이 문자가 왔습니다. 양미님은 먼저 질문부터 하셨네 저한테. 라디오 프로명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너무 획기적이에요. 코너명도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화이팅! 이라고 꼭 마치 우리 관계자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요거 그거 코너 제목도 귀엽고 우리 마크도 귀엽다. 여기 배고픈 라디오에 오에 동그라미 돼지 들어가 있다. 완전 귀엽고 코너명도 매주 요일마다 예,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뚱뚱하면 이런 게 좋다니까? 캐릭터 하나 있잖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예, 맛있는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좋아요. 2101님은 퇴근길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오늘 첫 방 맞나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예. 이게 출퇴근길에, 그죠? 물론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듣겠지만, 이게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음악도 자주 듣지만, 이제 좀 질릴 때 있거든. 계속 듣다 보면. 그럴 때 이제 그냥 라디오도 듣기도 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듣는구나. 아, 그래. 나 이런 분도 기다렸어. 41123님. 저는 경비원입니다. 저녁 먹으면서 잘 잡히지 않는 주파수로 겨우 듣고 있습니다. 예, 사투리를 안 보내셔도 제가 그냥 느낌으로 읽는 거예요. 겨우 듣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파이팅! 하고 보내셨습니다. 뭔 소리예요? 다른 곳으로 가? 제가 어디 갑니까? 나 이제 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왔어요. 벌써 어디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선생님이야말로 어디 가지 마시고 저랑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또 김경호님이 퇴근 시간이긴 한데 저는 이번 주 풀로 야근이라서 회사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의외로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라디오나 이렇게 뭐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얘기 어차피 아예 됐고 딱 들으면서 그냥 딱 본인 할 거 딱 하고 그러시더라고. 예. 자, 그 밖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요거 홈페이지와 인별그램이 있어요. 요거 참여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예. S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라디오 클릭하시고 러브 FM 들어오시면은요 파란색 배경으로 예쁘게 꾸며진 민상이가 있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홈페이지를 볼 수 있고요. 요게 인별그램에는요 SBS 언더바 이거 밑으로 이렇게 짝대기 찍은 거 그거 SBS 언더바 헝그리 HUNGR 그래 그거 치고 들어오면은 아니면 한글로 그냥 배고픈 라디오 쳐도 된대. 아 그럼 그것만 쓰면 되지. 헷갈리잖아요. 더 헷갈리네. 자 배고픈 라디오 한글로 치면 돼요. 그거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게 인스타 만들었어요. 예, 베스타 만들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내용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진까지 예, 오늘자 유민상 대형 브로마이드 섹시 브로마이드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억지로 좀 보시고 하트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참여가 많이 필요한 코너들도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는 우리가 함께 많이 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나 혼자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수요일에는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런 걸 한번 준비했어요. 요 코너 이게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홍보는커녕 뭐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방송에 홍보할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 이거예요. 예? 지금 듣고 나서 이거 해야겠다는데 너무 큰 가게보다 우리는 작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거니까 대형 매장인데 막 안 돼 막 어디 막 벅스 안 돼 이런 거 안 돼요.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홈페이지에 같이 먹고 삽시다 여기 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연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사실 뭐 우리 엄마 아빠 또는 뭐 우리 친구 집 가게 요런 것도 괜찮지. 예, 본인들은 하기에 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예, 도와줘도 괜찮지. 서로서 돕고 사는 거니까 예, 우리 소소한데.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DJ 애칭 그리고 우리 저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그 애칭 정하는 그 순간을 하죠. 바로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한우 페스티벌 애칭을 정하라. 에코를 이거 순간 아 우리 선생님 엔지니어 선생님 감사드려요. 아, 센스가 역시 이게 SBS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광고부터 듣고 와야 된대요. 예,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한우 페스티벌 애칭을 정하라. 아 재밌다. 누나 이거 해야만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게 재밌어. 에코 넣어주고 이런 거.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지금 DJ 애칭 그리고 애청자분들의 애칭을 받고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어플 거기다가 해줘도 되고요. 재밌고 독특한 애칭 많이 보내주세요. 예. 자 당첨된 분들께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우 페스티벌 막 이렇게 깔았는데 예, 뭘 드리겠습니까? 바로 한우 등심 들어있고요. 안심 들어있고 체크 다 들어있고 이거 한 번 다 들어있는 3종 세트를 드린다는 거예요. 요거 정도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거 이제 한 장짜리 아니야. 이거 좀 더 몇 장 돼 이거는. 좀 괜찮아. 예. 요게 1등한테 가는 거고 진짜 정해주신 분께 이분이다 이거다 하고 정해지면 이분께 드리고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재밌었고 이런 분들에게는 아차상으로다가 고개 아차상이 한우 등심이야. 우리가 이 정도야. 떨어진 게 등심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 유민상 라디오니까 먹을 것만큼 제대로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주변 사람들 문자 보내. 잠깐 저쪽에 보내. 오늘 보내. 일단 보내 오늘. 예, 이런 겁니다. 자 한우가 탐나시는 분들 지금부터 DJ 애칭과 배고픈 라디오의 애청자 애칭을 보내주세요. 저희는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도 안 정해주면 내가 스스로 정한 다음에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차상까지 제가 3개를 다 가져가서 구워먹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말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제발 말해주세요. 텔미 원더걸스의 텔미 듣겠습니다. 자 오동준님이 샹디 그냥 컬투쇼에서 불렀던 샹디로 갑시다 라고 요걸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이럴 줄 알았어. 물론 좋은 저기 별명이긴 한데 거기서 했던 거 말고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샹디로 만약에 정해진다 만약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러면 샹디인 제가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거 예쁜 거 최소한도 우리 청취자 애청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좀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의 넌 이즈 몬드. 예, 계속해서 여러분 DJ 이름, 예, 청취자 애칭 많이 보내주세요. 이게 DJ 이름 같은 거 이거, 아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꿀디 이런 거 있잖아요. 꿀디 이런 거, 예, 좀 괜찮은 재밌는 거, 예, 부탁드릴게요. 청취자 애칭도 좋은 걸로, 예, 고기 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안 먹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DJ 애칭, 예, 또 애청자 애칭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야, 진짜 아 이리 대단한 분들이 많다니까. 별게 다 있어. 웃긴 거 웃긴 거 이렇게 많이 보내네. 야, 이거 크긴 해요. 오히려 너무 괜찮은 게 많아서 고민일 수도 있겠다. 이거 의외로 우리는 뻔하게 샹디되면 어떡하지? 아이, 그럼 내가 먹어야지 이랬는데. 자, 살짝 볼게요. 한번 유경은님이 민상님이 아주 크니까 큰디 어때요? 그리고 큰디는 좀 난 모르 잘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청취자 애칭은 출출이들 출출이 요거 어떨까요? 라디오가 고픈 사람들을 유배라로 출첵 감모라고. 이게 출출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 출출이 큰디 말고 출출이. 출출이면 내가 뭐래, 내가 줄줄이래. 아니 줄줄이면 소세지 같고 뭔가 좀 이렇게 하면 출출이는 귀여운 것 같은데. 좋아요 유언이. 또 정소희님이 밥띠와 밥풀들. 밥띠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 밥띠와 밥풀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밥띠 유민상입니다. 우리 밥풀이들 잘 있었어요? 아이고, 저 좀 떨어져라. 아이고, 바지 붙었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것도 귀엽긴 하다. 밥띠와 밥풀들. 뭔가 근데 밥띠와 밥풀들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왠지 강병철과 삼태기 뭐 이런 느낌처럼 옛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치구하나님은 돼지와 수육이들 해주세요. 너무 돼지잖아요. 이건 그냥 생돼지잖아요. 돼지와 수육이들이 뭐예요? 나는 그렇다 쳐. 난 좋아 돼지. 난 좋아 돼지. 어? 근데 우리 애청자들한테 우리 수육이들 이 거꾸로 하면 육수가 되고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수육이들이라니. 애청자한테 수육이들이라니 삶아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밑에 또 사연이 그래. 저는 한우 안 받아도 되고요. 다른 사람 주셔도 돼요. 오늘 민상님 첫방이라고 해서 후다닥 뛰어왔어요. 개콘 때부터 왕팬입니다. 제발 저에게 당첨의 영광을 주세요. 시멘트빛 얼굴 민상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달래는 거야? 말래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멘트빛 얼굴 민상님이라고 하면 어쩌... 이채구하나님은 전화가 오는데 저기 앞에 저기 뭐야 저 관공서로 전화 갈 거예요. 받아서 검찰청입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쪽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장난이에요. 자, 재밌어 재밌어. 다음 9676님은 이것도 뭐야, 먹띠와 숟가락 들었대요. 무슨 서태지 아이들같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먹띠와 숟가락들. 에, 숟가락만 얹지 않고 숟가락들이 방송을 떠먹여줄 거예요. 와, 오, 뜻은 좋다. 먹띠는 먹기만 하세요. 오, 이것도 귀엽네. 먹띠와 숟가락. 안녕하세요, 먹띠 유민상입니다. 우리 숟가락들. 우리 숟가락들이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 느낌을 한번 몰랐는데 여러분 내 먹띠는 괜찮은데 숟가락들이 좀 느낌이 그래요. 우리 먹띠. 자, 안녕하세요, 먹띠 유민상입니다. 자, 우리 숟가락들. 이거 왠지 하대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뭐 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김인자님. 예. 꿀 좋아하는 푸 닮은 귀여운 DJ 꿀디. 꿀디를 따르는 꿀둥이들. 예. 아이고. 예. 딱 봐도 느낌이 약간 이거 아이디도 그렇고 예. 저보다 좀 한참 위신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꿀디와 꿀둥이들. 아유,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성함대로 정말 인자하신 글이었어요. 김인자님 감사합니다. 예, 귀여운 문자 감사하고요. 이게 또 뭐야, 4522님을 또 민상님 축하드려요. 애칭으로 헝디 추천합니다. 헝디는 뭐야? 먹는 것과 청취자 사랑에 항상 배고프다는 의미로 헝그리 DJ의 약자 헝디. 아,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 452님 헝디가 이게 또 중국인가 어디 뭐 기업이 뭐 약간 이름이 이런 이름이 무슨 헝디가 뭐가 있었는데 항디인가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어. 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 약간 내가 볼 때 저작권법 헝다. 아, 헝다.
아 홍다. 그래 그 뭔가 비싸지 않아? 나 그러자 홍대라 그럼 나 왠지 중국 DJ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대이야. 홍디야 여러분 잘 있었어요 하면서 왠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홍디도 귀엽긴 귀엽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텐데요. 아 요게 또 우리 유나 씨의 노래인데 아 사실 유나 씨도 언제 한번 또 손님으로 불렀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유나 씨하고도 또 유나 씨 요즘 제철 맞아서 잘 좋나요 시즌? 예 제철 유나 씨가 그리워지는 노래 사건의 지평선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러브 없는 러브 FM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러브 없는 러브 FM 러브 없는 러브 FM DJ 돼지가 아닌 DJ 그리고 주파수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는 남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4부고요. 자 개판해줘야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자, 유민상의 그 배고픈 라디오에 일명 유베라죠. 유베라의 한우 페스티벌 애칭을 정하라. 요게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리고 유민상 DJ 애칭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의 애칭도 정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정하고 있고요. 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왔냐면 또 김정희님께서 쩝쩝쩝띠와 배고파서 찾아온 꼬르기 그러면 쩝띠 유민상입니다 하고 우리 꼬르기들 그러잖아요. 꼬르기는 너무 귀엽다. 쩝띠는 여러분 먹을 때 쩝쩝 소리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쩝띠는 좀 그렇지만 꼬르기 우리가 여러분 이걸 꼭 한 세트로 꼽는 건 아니에요. 예, 요거 괜찮으면 요거 되고 저거 괜찮으면 저거 되는 거고 따로도 뭐 예, 너무 괜찮으면 아까운데 버릴 순 없잖아 우리가. 쩝띠와 꼬르기 꼬르기도 귀엽고 또 김유건님은 곰디 곰디. 아 내가 곰 같다 이거구나. 곰디. 우리는 곰신들. 예. 곰신을 거꾸로 신지 않을 거예요. 아니 누가 군대 갔어요. 곰신을 거꾸로 신게. 아 곰신들이 그런 뜻이잖아요. 예. 곰신들. 예. 곰신. 곰디. 이래가지고. 곰디가 귀엽긴 한데 아 고민된다. 예. 이거 은근슬쩍 나를 곰이라고 어디 가서 이제 귀여운 곰 같은 거 이렇게 표현했더니 무슨 네가 곰이냐 넌 그냥 돼지야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곰디 곰신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분 뭐야 아이디가 유민상인데 이거 뭐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내 이름을 내가 부른 줄 알잖아. 이거 하고 내가 당첨시키면 이거 내가 받은 게 되잖아요. 이러면 저기 뭐야 세무 조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쓰고 아이디 유민상님이 뭐야 이거 무조건 민디 이렇게 왔어요. 예.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 원래 내가 뭐 상디, 샹디 뭐 이렇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민디도 이쁜데 왜? 나 이쁜 이름 하면 안 되냐? 이쁜 이름 할 수도 있죠. 예. 이쁜 이름도 나쁘지 않아서 예. 이것도 괜찮고 이수영님께서 가수 이수영 씨는 아니고 예. 이수영 씨께서 큰 손으로 우리한테 막 퍼주시니까 푼디 이거는 푼수 같은 느낌이네 푼디 그리고 우리는 아가새처럼 막 받아 먹을 거니까 아가새들 이수영님 이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 아니 형 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나는 막 푼디고 왜 본인들 아가새들이에요 본인들 너무 예쁘고 나만 푼디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가새들 안 돼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 이건 안 돼 이게 뭐야? 자, 우리 저 뭐 푼디 유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가새들. 안 돼, 안 돼. 닭살도다. 이거 안 돼, 안 돼. 자, 다음. 6645님. 식디와 잠반은 어떤가요? 여보세요? 6645님. 누가 애청자를 잠반이라고 부릅니까? 애청자한테 잠반이 뭐예요? 식디는 괜찮아. 넘어가. 근데 아니, 청취자들한테 자, 우리 잠반들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하면 여기 모이는데 뭐 짬통이야, 뭐야? 잠반이 뭐예요? 안 돼요, 안 돼. 윤서원이 안 됩니다. 자, 4002님. 애칭 돈디 어때요? 어울리고 귀엽잖아요. 오, 요것도 괜찮네. 이제 한자 표현인 거죠? 예, 돼지돈으로 해갖고, 돈디. 약간 무슨 형돈 선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디.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지원님. 애청자의 애칭, 먹개비. 크크, 먹성 좋은 도깨비들. 그렇죠. 먹개비라고 맨날 이제, 우리 고스트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먹기 위 녹색 괴물 거. 야,
먹개비들. 그것도 귀엽다. 우리 먹개비들. 이것도 아주 귀여운 이름. 예. 아, 고민됩니다. 지금 괜찮은 게 몇 개씩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괜찮은데 잔반은 안 됩니다. 6645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누구한테 건 당신은 잔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남은 반찬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 듣고 와서 최종 발표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저희는 상의를 저희끼리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야, 이거 다 옛날 4시의 노래만 듣는구나.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J 애칭 최종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뽑아주시는 거죠, 직접. 네, 여러분들이 문자로 뽑아주시면 되는데 3개를 뽑아왔어요, 저희는. 먼저 Daddy. 이게 좀 애매하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Daddy라고 안 하고 Daddy. 네, 데디로 부르고 데디로 부르고 그 다음에 꿀디 그 다음에 민디 이렇게 세 개 이게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세 개 뽑았습니다. 데디 꿀디 민디 여기서 여러분들 괜찮은 거 보내주세요. 그거를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애청자 애칭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 제가 세 개 뽑았어요. 최종 후보 볼 때 우리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잖아요. 우리 배고픈 라디오에 배가 고파서 온 우리 출출이들 해서 출출이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꼬르기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뽑긴 했는데 웃겨갖고 이거 아닌 것 같긴 수유기 네. 이거 어쨌든 잔반들은 안 돼요. 다시 한번 네. 출출이 꼬르기 수유기 요거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 또 괜찮은 거 문자 보내시면 우리가 함께 정하는 거예요. 자, 노래는요 토트의 야 이게 DJ 따라 노래가 딱 다 내 시절 때 노래네. 토트의 1과 2분의 1의 반쪽 때문 이거 듣고 오겠습니다. Like 자, 여러분 지금 집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가 산호의 주인공이 될지 집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의 Smooth Like Butter 딱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 우리 BDS의 Brother 듣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발음하면 안 되죠. 잠깐 흘려줘야 돼. BDS의 Brother 듣고 왔어요.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죠? DJ 애칭 당첨자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실 뭐 진짜 보내주신 거 하나하나 뭐 아 이런 얘기 우리끼리 아는 사람 알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요. 저 첫 방송인데 진짜 예, 이렇게 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지금까지도. 예. 자, 일단 우리가 함께 부를 애칭 요거 여러분 저의 애칭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칭까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민상 DJ 애칭 당첨자는요. 예. 바로 참가 바로 4372번 꿀디를 보내주신 김인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상으로 하루 등심 안심 채끝 요거 3종 세트가 갑니다. 요게 김인자님이셨구나. 예, 역시 인자하게 보내셔가지고 너무 스무스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어가지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답정 넣을 수도 있는데 좀 귀엽긴 했어. 예. 아,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꿀디 너무 뻔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러면 잔반이들 이런 거 해요? 그런 거 보냈잖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 그리고 요거 말고도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한 279 하나님 그리고 아이디 유민상님. 아, 이게 뽑고 보니까 내 아이디인데 이게 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야 이 사람. 당신 누구예요. 왜 유민상으로 했어. 유민상님에게는 아차상으로 하는 동심 선물을 보내드리겠는데 저 아니에요. 나 진짜 난 투명합니다. 경찰 해. 난 괜찮아. 나 아니야.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애청자 애칭 당첨자. 예. 우리 하루 동심 이거 두 개 가는 거예요? 와, 이 비싼 걸? 야, 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사기칠 걸. 자, 애청자 애칭 당첨자는 바로 출출이를 보내주신 유경은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유경은님 어서 나오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보내셨어요? 너무 사랑하고 잘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보이는 라디오 보이랑 같이 보이고 보는 거였죠? 아 맞다. 그럼 보는 사람들은 조용해. 아유 유경은님 소감 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렇게 한우를 먹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에, 그렇군요. 한우, 등심, 안심, 채끝 이거 3종 세트 이거 갑니다. 자, 그리고 자 내려가 주시고 유경호님. 네, 수고하세요. 예. 자 그리고 후보에는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한 김정희님에게는 저희가 아차상으로 한우 등심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희님도 예,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유민상의 자 마지막으로 또 문자가 왔는데요. 삼자매 맘, 예, 삼자매의 엄마 민상 씨 첫 방부터 찢었네요. 민상 씨랑 PD님 작가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대박 예감.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민상 씨 내년에 신인 DJ상 찜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자매 맘님. 예, 제가 이 선물 우리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저기 우리 선물 스파게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자매가 셋이니까. 일단 한 혼자만 드세요.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더 보내드릴게요. 스파게티를 보내고 아 제가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금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하고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꿀디라는 이름도 얻었고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한테 출출이들 자꾸 지금 머릿속에 잔반이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안 돼. 잔반 사람한테 잔반이라고 하면 안 돼. 자. 자꾸 그게 떠오르는데 버려. 예, 버려. 우리 출출이들 너무 귀여워요. 배고픈 라디오를 듣기 위해 우리 온 우리 출출이들 하고 우리 이제 다음부터 부르면 되겠어요. 꿀꿀이 아니 꿀꿀이가 출출이들 꿀디. 아, 이렇게 적응이 아직 안 돼서 그랬어요. 예,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매일 만나니까 예,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랄게요. 예, 마지막 노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참 선물 같은 존재이고 또 저 이 라디오를 만난 것도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하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스태프 우리 여성분 세 분이거든요. 우리 작가님하고 피디님까지 다 세 명 다 마스크를 써서 제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얼굴을 확인 못했지만 앞으로는 친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지 말고 저한테 다가와주세요. 선물 같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떠날 테니까 우리 다음엔 정엽이 형한테 넘길게요. 멜로망스의 선물을 들으면서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요. 안녕. 에러.